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열대야가 아주 심합니다. 밤새 이리저리 더워서 못 자고 화나서 못 자고 참 철학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열받아서 못 자고 했습니다. 참 법의일한 시간들이 이렇게 참 황망하고 참 까다롭고 참 절찰한 것이 아주 무섭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한 분이 없었는 걸 보면 법이라는 것은 꼭 전문가 얘기들만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많이 틀리고 그냥 뭐 이렇게 우왕좌왕 그죠? 이렇게 팩트를 확실히 집어주는 사람이 잘 없었는가 봅니다. 우리는 8월 19일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참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정말 미리 참 이렇게 저 계곡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방송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뭐 몇 분 만에 이렇게 미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9월 30일 이래 버리더라고요. 바로 한 달 열흘 그냥 한 순식간에 그저 미뤄져 버리는 거 보면서 너무 황망이 그제 없었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실망도 많았고요. 정말 그 아들 같은 자식의 맥이 쪽 빠지는 그런 또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느냐, 또 얼마나 덥겠느냐, 그죠?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그 생각도 먼저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참 생각 같아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해드리겠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팬클럽도 어느 아리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법의 테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판사님 입장에서는 법에는 절차가 있고 그죠. 또한 우리 김우중 가수만 최민혜 판사님이 뭐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건의 어떤 뭐 이렇게 그죠? 판결을 여러 가지를 사건을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뭐 이렇게 8월 19일이 깔끔하게 을묘일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도 아닌 것이 참 이렇게 섭섭함이 거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지척이다가 새벽 일찍 4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 같은 마음에 또 이렇게 잠 못 들고 힘드신 분, 상처 입은 분이 얼마나 많겠나는 생각에서 새벽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저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외 아니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9월 30일은 벌써 한 달 열흘이고요. 거기서 선고일이 또 별도로 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우리 김우정 가수 입장에서는 모든 걸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툼이 없으면 이제 9월 30일 날 마지막 공판이 되고 그날 선고일을 정해서 선고일을 또 정한 다음 바로 이튿날 하는 게 아니겠죠. 뭐 보름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소요가 되리라 봅니다. 바로 김호중 가수의 어떤 생일 때까지 되겠죠. 아마 생일이 지났겠고요. 또 10월 7일부터가 백노인데 백노가 지나면 추운 기운이 들거든요. 찬 기운이 들어오면 물론 김우중 가수 사주에서는 더 좋은 일이 생기고요. 또 변호사 추형문 변호사님인데도 찬 기운이 들어오면 더 좋은 일은 생깁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정말 그냥 위로하기에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렇게 정황망이 거지였을 때가 별로 인생 삶에서 별로 없었는데 팔봉쌤도 이제 좀 충격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곡에 멍 때리고 이제 있다가, 그저 아무 짓도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영상을 몇 개 찍어서 소체 영상을 노래는 몇 곡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죠. 한 대 딱 맞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사무실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법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정말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고 그죠. 또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정말 뭐 그때도 우리 검찰 쪽에서도 뭐 이게 어떤 시범 케이스가 됐는지 경상도 말로 김우중 가수가 참 재수없게 걸렸는 것 같아요. 그 말 받고 뭐 다른 다 만땅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사회적인 현상 어떤 그죠. 여러 가지 마녀 사냥, 뭐,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뭐, 진짜 재수가 없었다. 그죠. 이렇게, 물론, 김우중 가수 잘못도 했지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서 또 앞으로 보고 살아야 되겠죠. 늘 과거에 인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과거, 그죠. 아래도 과거니까,
예, 과거는 과거일 뿐 그냥 그죠. 하나의 경험과 토대로 삼아야 되지 과거 옛년에서는 한 발짝도 또 못 나가는 것이 인간 살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두 달여 동안 팔공쌤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새벽에 방송도 하고요. 또 어머니 아무래도 마음을 또 같이 의논하면서 또 어려움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두 달 생활을 저 그저 선고일까지 또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제가 또 사랑받고 지금까지 댓글 주시고 구독 주시고 또 그 좋아해 주신 분들에게 그죠. 그래도 또 어제도 또 청도에서도 전화 오시고요. 그죠.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의도 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참 뭐 별거 아닌 영상에 또 돌아다닌다고 급이값도 주신 어머니들 대단히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또 시원하게 먹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큰 도움은 되지 뭐 못할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같이 함께하고 의논하고 또 시원한 바다라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저 이 어려울 때를 같이 함께한다 그죠. 또 시간을 같이 보낸다. 그쪽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바닷물을 다 퍼다 드릴 수도 없고 그죠. 이 바다를 뒤집을 수도 없지만 예 그러나 세월은 흐름 속에서 그래도 또 그 아랫사람들의 그 마음이 대단한 열정들이 있기에 김호중 가수가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참 어머니 아버지 팬클럽이 아주 단단하길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짓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든든한 빌딩은 잘 넘어가지 않고 지진이 와도 괜찮죠. 그 우리가 빌딩을 짓는 그 기초란 뭡니까? 바로 아리스님들 팬클럽, 예, 김원중 가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바로 기초죠. 예, 기초가 단단해야만이 어떤 비바람에도 잘 무너지지 않죠. 그죠? 또 쓸리지가 않고. 여기 바닷가에 보면 우리 지진이 나면 그죠 바로 쓰나미가 오죠. 쓰나미가 오면 모든 이 돌들이고 웬만한 게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저런 백사장도 다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예 그렇듯이 김호중 가수에게는 너무 튼튼한 기초가 있다 그죠. 그 기초들이 너무나 단단하다는 걸 이번에도 또 배웠고요. 또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리스님들 그 마음은 한결같고 참 대단하시다. 또 그 열정 또한 정말 그죠 변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끈끈함이 그 사랑이 정말 참 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그래서 김우중 가수는 참 인복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런 사람 복 중에는 인복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또 찬기운이 서서 들어오면서요 바로 이제 9월 30일이라는 정유일이 됩니다. 그죠 붉은 닭이 나타나는 날인데 김우중 가수에는 바로 목생화가 되고요. 또 유금이라는 것은 바로 사유학금이라 그래서 김호중 가수는 을사일에 태어나서 관청하고 합의되더라고요. 합의된다면 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날이 큰 다툼 없이 한번 넘어간다. 만약 이쪽에서 어제 만약에 어떤 뭐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떤 이의를 달았으면 9월 30일 또 아마 또 시끄러워져서 시간들이 많이 딜레이 될 텐데 어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리니까 그죠? 검사청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걸 다 인정해 버렸으니까 특히 뭐 특별히 다툼은 이제 없어져서 야 9월 30일 마지막 공판이 되고 그날 선고일을 정해서 그죠 다시 그 뭐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9월 30일 날 만나서 또 선고를 하면 아무리 짧아도 그 지금까지 법의 이런 태도를 보니까 보름 이상은 뭐 그죠 15월 20일 정도는 또 가지 않나? 그럼 지금부터 꼬박 두 달이 되더라고요. 정말 김호중 가수는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겠습니까? 밤새 에어컨을 빵빵 틀고 이렇게 해도 춥니 덥니 라는데 그 선풍기 하나를 그저 보면서 한 10명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참 그저 의지해서 잠을 잔다는 것이 이 젊은 사람이 얼마 열도 많을 텐데 그저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저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라도 또 나오시면 그저 또 여러 팬클럽이나 아랫사람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뭐 충분히 제기의 시간은 빠르리라 보고요. 또 지금 갖고의 그 시간들이 결코 뭐 나 인생을 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 그죠 깨알 같은 시간, 그죠 본인에게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되어서 큰 인물이 되는데 지금 이 갖고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배터리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때로는 둘러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죠. 둘러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고통이 심할수록 열매도 달고요. 많이 뛰는 그죠.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큰 비가 올 때는 물구름도 아주 짙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 비가 온 데에서 물구름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우중 가수 인생에도 큰 저기 그죠? 큰 비가 오고 큰 일을 내려면 물구름도 짙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사는 그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로 해서 물론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고 그죠? 뭐 황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또저 역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방송을 하듯이 또 어머니 아버님들 그죠? 팬클럽들 어르신들도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김은중 가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두달 정도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영상도 보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댓글도 달면서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처받으시고 저 힘이 참 이렇게 뭐 그저 쭉 빠지시고 그죠? 그런 식으로 밤잠을 못 이뤄서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어젯밤에 또 하필이면 열대야도 참 심하더라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또 백로가 지나면 10월 7일부터가 백로더라고요. 9월 7일입니다. 9월 7일부터 백로인데 백로가 지나면 찬설이가 오거든요. 음력 8이라도 이미 초겨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기가 들어오면 김우중 가수 운세는 더 좋아지고 추형운 변호사님도 운세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이 정유일인데요. 정유는 뭡니까? 다가오고 원래 갑진년이죠. 갑하고 이제 갑진년 진유합금이라고 해서 육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육합 안에서는 이제 진안에는 갑진년 안에는 을계무라 그래서 이 관이 들어 있어요. 김호중 가수에게는 그 관하고 합이 돼서 자기 물줄기가 계수라는 물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사주는 굉장히 좋아지고 운세도 좋아진다. 또 물줄기가 들어오면 추형운 변호사님도 운세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게 가서 추워져서 운세를 더 좋아서 좋은 결과는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두 달의 시간을 그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 김호중 가수의 마음을 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찡찡합니다. 오늘은 참이 발음도 잘안 되네요. 밤새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또 비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비도 좀 많이 되겠죠. 그또 아픈 마음, 서리는 마음을 또 추스리고요. 한두 달을 또 남은 시간 또 같이 팔봉생과 또 같이 걸어갑시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그죠? 더 좋은 경치를 찍어 다니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노래도 더 많이 올리고 그죠? 소체 영상도 엄청나게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몸은 묶여 있지만 많은 사람이 경치와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경치가 좋으면 또 노래도 듣겠죠. 예, 그런 또 심리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근래는 또 구독과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도 댓글 주시고 또저 청도에서 전화 주신 그죠? 또 아리사님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멋진 또 이렇게 화요일을 같이 걸어갑시다. 앞으로 두 달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또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또 서로 또 이렇게 의존하면서 그죠? 어쩌게 했으면 우리끼리 뭉쳐야죠. 누가 우리를 안아주고 일일이 다 그죠? 울어주고 그죠? 웃어주겠습니까? 우리끼리 뭉치고 똘똘 뭉쳐야 그죠? 또한 이 긍정의 힘이 살아나서 김호중 가수가 그 안에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멋진 그죠? 또 마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향해 같이 다 같이 향해 앞으로 보고 나아갑시다. 또 두 달 열심히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제는 열심히 그죠? 김호중 가수 이런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게 만들면 우리 모두가 몇몇 사람이 방송한 사람들이 또 힘이 좀 강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